아까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 꼴이 이게 뭐람? 어? 별꼴? 이건 뭐지? 내가 없는 사이에 다양한 게 많이 생겼구만? 나 있을 땐 안 생기더니 별꼴이야 정말. 어? 별꼴? 아 이게 뭐지? 어? 선생님! 서들이 오랜만! 아 오랜만이에요. 제가 요즘 좀 바쁘게 돌아다녔더니 우리 과학과는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 별꼴? 이건 예전에 없었는데 이게 뭐예요? 아, 이 별꼴은 싸돌이가 여기 보이는 다양한 동물들의 형태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진화하게 되었는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전이지. 아, 그렇구나. 별꼴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생겼고 선생님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오늘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형태학 관점에서 동물들을 바라볼 거예요. 싸돌이도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을 거고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동물들을 사는 위치를 땅, 하늘, 바다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먼저 땅으로 함께 가볼까요, 싸돌이? 좋아요. 싸돌이 혹시 육상에 사는 동물들이 가지는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나요? 걸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육상에 사는 동물들은 좁은 지역에 많은 생물들이 살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싸돌이 혹시 고양이 키우나요? 고양이 키우진 않지만 고양이 너무 귀여워서 좋아해요. 그럼 혹시 싸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고양이는 액체다. 맞아요. 고양이가 액체처럼 흐물흐물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양이는 막 이런 이상한 동작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유연한 거예요? 그럼 오늘 한번 그 비밀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네. 여기 보면 고양이 체험물이 있는데요. 고양이는 머리만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좀 무섭죠, 고양이가? 우와, 너무 귀여워요. 고양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 자, 이걸 볼까요? 사람은 뼈가 206개 정도 돼요. 되게 많죠? 고양이는 뼈가 몇 개나 될까요? 유연한 거 보니까 더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고양이는 244개의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많은 뼈가 목뼈, 척추뼈, 꼬리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몸을 구부리거나 비틀거나 하는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하늘로 가볼까요? 좋아요. 네, 가봅시다. 자, 싸돌이, 독수리는 날개를 쫙 폈을 때 길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엄청 크지 않을까요? 제 키보다 클 것 같은데요? 큰 독수리의 경우에는 날개 끝과 끝이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새들이 날갯짓을 하기 위해서는 뼈가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안 그러면 힘을 견디지 못하고 뼈가 다 부서져 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수골이라는 뼈를 살펴보면 이렇게 삼각형 그물 구조를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싸돌이, 이거 버튼 눌러줄 수 있어요? 얍. 야, 그럼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게 되는데요.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날개뼈를 가진 뼈는 움직이지 않는 반면에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뼈는 뼈가 모양이 변하면서 구부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싸돌이, 삼각형이랑 사각형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차이가 나는지 한번 직접 살펴볼까요? 네. 자, 저는 삼각형을 눌러볼게요. 자. 네. 힘껏 누르고 있어요. 삼각형 모양이 바뀌나요? 진짜 힘껏 누르시는 거 맞나요? 엄청 힘세요. 오늘 헬스하고 왔어요. 제가 해볼게요. 네. 셋. 얍. 와. 진짜 안 움직여요. 맞아. 사각형 한번 눌러볼까요? 사각형은. 엄청 쉽게 내려가요. 맞아요. 그런 형태가 독수리의 중수골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짓을 잘하는 거군요. 그쵸, 뼈가 가볍고 튼튼할 수 있는 거죠. 우와. 네. 싸돌이 수영해봤나요? 그럼요. 저 수영 엄청 잘해요. 그래요. 네, 물속은 다른 공기와 다르게 물의 저항이 굉장히 심해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해양 생물들은 물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유선형의 형태로 몸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상어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귀상어예요. 앞에 얼굴 때문에 저항이 심할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럴 것 같지만 귀상어의 눈을 한번 볼까요? 양옆에 멀리 달려있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넓고 보다 정확하게 사냥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싸돌이는 콧구멍 있나요?
콧구멍이 눈 옆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눈 옆에 콧구멍이요? 네, 그래서 후각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후각도 굉장히 민감하게 발달을 해서 사냥을 할 때 역시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해요. 우와,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어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하나 더 느낄 수 있는데요. 생명체들이 내뿜고 있는 미세한 전류를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잠수함에 달려있는 레이더 같은 거네요. 어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하다. 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 싸돌이를 한번 비춰볼 수 있을까요? 싸돌이의 모습 보이나요? 얍. 네, 자 여기서는 우리는 왜 이렇게 생겼어? 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는 공간입니다. 싸돌이가 이렇게 생긴 데도 이유가 있을 거고 많은 동물들의 모습이 각자 다 다르게 이렇게 생긴 것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진화라는 건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진화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방향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와, 너무 재미있는 전시였어요. 감사합니다, 사들이. 네, 너무 재밌었어요. 조무관님, 네. 제가 전시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정말 별의 별꼴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같은 환경에서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구상에는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 많은 동물들이 생존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늘 땅 바다에서 존재했던 그런 동물들의 다양한 형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이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그 특별한 형태들이 진화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우리 실생활에서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 전시를 통해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과학관 공동기획 순회 전시라고 들었는데 주무관님 소감이 궁금해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 네 개 과학관이 공동으로 이 순회전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지역에 그 전시를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동 기획으로 순회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전시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동물들의 형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다양한 그런 형태나 아니면 다양한 관심을 가진다면 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생긴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머리가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잘생겼지 뭐. 에헷.